평일이에요. 평일인데 회사 땡땡이 치고 저희 캠핑가자 모임 회원분 중에 평일에 캠핑이 가능하다는 분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같이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오늘 가는 곳은 신안이에요.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증도, 신안 중도에 있는 짱뚱어 해수욕장이라는 곳입니다. 짱뚱어 달이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가봐야 될 곳 뭐 두 번째로 꼭 선정된 그런 곳이래요. 짱뚱어 다리 있는 옆에 짱뚱어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갑자기 짱뚱어 탕 먹고 싶네. 자, 가는 길은 지금 바다가 있고 지금 해가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 많이 해가 지진 않았는데 아직 해가 이렇게 많이 지진 않았는데 저 위쪽에 있긴 한데 해가 니엇니엇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텐트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두워지면 또 춥고 그러니까 가서 다시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안하면 또 떠오르는 게 염전이죠. 뭐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신안이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신안 소금 염전, 뭐 염전노예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신안이 이렇게 염전도 많이 있습니다. 신안은 진짜 염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받아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물 없는 이런 것도 있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증도. 오늘 목적지가 있는 증도라는 섬입니다. 신안은 되게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사계의 섬, 선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신안인데 요즘은 다리가 많이 나아졌어요. 다리가 많이 나아져서 예전처럼 뭐 배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보다도 이렇게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꿨죠. 자, 이렇게 양식장도 보이고 아직 물이 없을 때라서 바닥이 좀 그런데 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도착지에 박지에 도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왔고, 넓은 광장도 있고 그러는데 샤워장하고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쪽 보시면 이게 짱뚱어 다리예요. 근데 사진상으로 보고 와서 찾아왔을 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바람도 오늘 많이 불고 그래서 가까운 캠핑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합니다. 아, 오늘 추울 것 같아서 캠핑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 박지가 너무 안 좋아서 근처에 우전 해수욕장이란 곳으로 왔습니다. 저희 일행이 여기에다가 뭐 우연찮게 봤는데 여기 옆에다가 텐트를 쳐놨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이 있네요. 헬기 긴급 이착륙하는 곳이네요. 여기 그냥 단체로 와서 아, 고기국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왔고요.
그래서 빠져. 난 소주를 안 먹으니까. 기린이가 찍어줘. 남이는 민문이 얘 같은 거 호로호로 열매 먹으면은 아, 그 거. 이거 아 형님 근데 이거. 아 민문인데? 아 얘가 그러면 모양 있는가 보다. 아 구두를 안 벗겼지네 그래도. 목 왜 벗겨? 목 빠져. 아니 근데. 여기가 더 변태네. 아니 아니 목은 빠지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정교하니까 얘기하지. 다리도 빠지는데. 팬티 목 빠져. 아니지. 아니 근데 아니 이게 그 우리. 머리하고 다리만 무리돼. 더... 아니 왜냐면 이게 주님이 우리 올 때마다 모임이 상당하네. 확인하나? 아니야 몇 개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 있어. 난감해 상황이지. 아몇 개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선물을 주는데 이게 저기 싼 게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비싸요. 예 네, 비싸요. 같아. 제가 특유의 나라에 있었잖아요. 빨간 건 진짜 안 먹으려 그러네. 아침도 밝았고 이제 철수하려고 합니다. 여기 어제 하얗게 불태웠어요. 어제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선수 바람도 막아주고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서 주무실 때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도 소리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운동장이긴 한데 여기가 캠핑이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캠핑을 했는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